안녕. 저요? 저는 연습하고 왔어요. 저희 단체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. 밥은 근데 아마 안 먹을 것 같아요. 아까 먹어서 이거 사왔거든요. 생크림 딸기 샌드. 고등학생 같다고요, 오늘? 감사합니다. 고등학생. 뭐하고 계셨나요, 빅스분들? 아, 브이 진짜 오랜만이다. 브이 얼마만이지? 아무튼 개인 브이앱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어제가 금요일인 줄 알고 서기 부여 안 하나. 아, 오늘 금요일이구나. 맞아, 맞아. 오늘 금요일이에요, 여러분. 금요일. 오늘의 TMI요? 아, 옆방 연습 중인 분들이요? 맞아요. 이펙스 친구분들이요. 레슨이 있어가지고 옆방 원래 먼저 레슨이 잡혀 있었어서. 벌써 많이 들어본 노랜데. 아, 뭔 노래지 이거? 이 노래 뭐죠? 너 사용법? 아, 노래 좋다. 플리 추가. 이게 폴킴 선배님 노래였구나. 너 사용법.
벗으려고요? 여기까지 벗을게요. 요즘 바쁘냐고요? 요즘 그냥 맨날 그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V 어디 갔어? 댓글 폰으로 보고 있냐고요? 폰으로도 보고 여기 V의 폰으로도 보고 뭐가 더 빠르지? 잠시만요. 뭐가 더 빠를까? 핸드폰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? 아, 잘 모르겠네. 요즘 운동 열심히 하냐고요? 네, 운동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노래? 오. 긴팔 입고 연습하면 좋지 않냐고요? 긴팔 덥긴 한데. 안에 뭐 반팔 입고 긴팔 입고 가고 더우면 긴팔 벗고 반팔만 입고 하고 그래요. 이 처지 무슨 색이냐고요? 이거 남색? 남색이에요. 점액추요? 좀 늦은 점액추긴 한데. 뭐가 좋을까요? 덮밥? 뭐 덮밥도 좋고
그냥 아우 딱히 생각이 안 나네. 간단한 거? 덮밥 안 좋아해요? 덮밥 안 좋아하면 덮밥이 싫다.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? 간단한 고기라고요? 오케이, 고기. 갈비? 저는 아까 밥 먹었어요. 치킨, 치킨 좋죠. 아, 그 치킨 먹고 싶다. 그 프라다 블랙 아니 프라다 그 고추 보시기. 이 노래요? 태연 선배님 블루요. 아, 여기 뭐 났네. 고추마요? 네, 그거 블랙알리오 그것도 맛있다고 맛있었는데 맞아요. 입덕하고 첫 브이앱이요? 와우! 금요일에 수요일부터 오늘 현석이의 브이앱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요? 귀여우네. 동생은 처음 좋아해봐서 떨린다고요? 느낌이 많이 다른가? 보라트? 손가락 하트? 손가락도 오랜만이군요. 이거 맞나? 네, 손가락 하트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입덕한 지 이제 세 달 되는데 윤현석의 매력 어필해 주세요. 뭐가 있을까? 매력?
근데 네, 왜 입덕하셨는데요? 왜 입덕했는지가 중요한데. 한복상? 이거 이거? 뭐 입덕한 이유가 제 매력 아닐까 싶네요. 일반 보고 일반 얼마 전에 정글 뭐그 솔직히 좀 오래됐는데. 정글 야자하러 간다고요? 해서 화이팅. 포켓몬빵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요. 못 봤어요. 편의점에서 한 번도 막 편의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에 써져 있어요. 포켓몬빵 없습니다. 뭐 재고 없습니다. 뭐 매진입니다.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.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. 향수 못 쓰냐고요? 요즘 향수 잘안 뿌리는데. 학교 매점이 엄청 많다고요? 굉장히 좋네. 현서가 나 중콘 가는데 첫 콘은 처음이라 설레고 막 콘은 마지막이라서 설레는데 중콘만의 장점 알려줘. 중콘만의 장점? 뭐 중콘은 중간이라나? 중콘은 뭐 중간이라서 설레는 것도 있죠. 아 무슨 날인데? 아 픽스 900 맞아 맞죠? 그딱 받고 있네 제가. 중콘 픽스 900 맞아. 중콘에 제일 잘생긴 예정이라고요. 3일 다 괜찮아 보이도록 노력할게요. 3일 다 멋있어야죠. 아, 병원이 형한테 킹받드라슈랑 케이지만 날려주냐고. 아니, 그 뭐지? 병원이 형이 저랑 게임하는데 킹받네 이러는 거예요.
제가 아니 형 그거 언제적 그거냐 요즘 바뀌었다 그랬더니 은근 형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케이지 맞네랑 킹 맞드라슈 이런다고 그랬더니 바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킹 받네 안 하고 계속 아 케이지 받네 맨날 병건이 형 이러고. 받네. 눈 마주쳐 줘요. 아, 저 시력 좋아서 다 마주칠 수 있죠. 머리 들어야지. 비 많이 온다고요? 비 오더라고요. 오프의 미드나잇이라는 곡이에요. 오늘 다리 예쁘다고요? 오늘 다리 예쁘네. 아니, 안 먹어요, 안 먹어요, 안 먹어요. 그 뜨는 거 아니에요. 먹자고요 이거? 하나 먹어볼까요? 가져왔는데 딸기한테 색을 뺏겨버렸다. 뭐 안 좋아. 잠이 든 듯이 와 빛나는 네 눈동자 쏟아질 것 같아 한참을 바라본다
모두 다 놔두고 봐서 그렇게 라디오에 흘러나 맛있다. 원래 옛날에 이거 편의점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엄청 많이 사 먹었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. 딸기랑 샌드위치, 아니 딸기랑 생크림 너무 맛있어요. 달라고요? 아 어디 가냐고 이거? 왜 안 써도 있지? 시우인가 거기가? 시우였을 거예요. 진짜 맛있어 이거. 목 막 그렇게 안 매워요. 이거 생크림이 부드러워서. 아, 병군이랑 영상통화 왔었네. 어, 깜짝 놀랐네. 뭐 야생이야, 형? 훔쳐오고 있어요. 형 심심하실까봐. 아, 그래. 심심하진 않았는데. 아, 뭐, 어떻게 뭐 인사 한번 해. 목소리로. 네. 안녕하세요. 제 동생이에요, 여러분. 오! 오! 짱구 보고 있어? 오! 어.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 한번 해줘. 짱구야. 오, 잘한다. 오! 시키 바로 나오네. 오! 어, 옆구리 살 빼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아, 옆구리 복근 운동이죠. 아, 살 빼기 아니라 복근 운동. 내가 살이 어딨어. 어, 진짜. 형석아. 어. 오. 오. 어, 좀 생겼네요. 형아, 팔 운동 좀 해야겠다, 형. 오. 아, 병군이 형. 이거 후기를 말해줘. 형 팔의 후기? 응, 이거. 아, 오, 멋있다. 어, 너 형 대박인데? 뭐야, 그 가식적인. 응? 아, 병군이 형. 네. 형, 그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. 어. 뭐 카피한 거야? 야, 형이 카피한 사람으로 보이냐, 너? 아, 형이 언제야, 지금? 형석아. 어? 아, 형이 카피한 사람 같아, 진짜로? 아니, 댓글에. 아, 댓글에. 댓글에 누가 뭐 형 카피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.
뭐라고? 나 뭐라고? 댓글에 누가 어떤 분이 형그 살짝 다른 분거 베낀 거 아니냐고. 다른 분거 베낀 거 아니냐고? 다른 분 누구?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? 아 그래? 예, 형이 저희 병원에 원조래요. 아, 사실 원조라기엔 그런 게 없지 이런 건. 형뭐 카피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누구보다 너가 제일 잘 알잖아. 그러니까 형 홈트 근데 형을 원조해? 아니 비도 많이 오고 적적해가지고 홈트나 때리고 있었지. 아니 아니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. 어? 아 그래서 형이 같이 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야. 너그 핸드폰 놓고 해. 나형 이제 복근 다음 세트 들어간다. 진짜 케이지 맞네 형.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? 여러분 소리 들려요 여러분. 아우 병원에 오셔 형 킹받아 형. 지금 병원 복근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. 짱구 보면서 복근 운동하고 있네. 병원 몸 좋아지긴 했어요. 저배 찢어질 것 같아. 형 보여? 펌핑 된거 지금? 어디가? 거기가? 오. 미두랑 오 잔소, 뭐야. 아, 왜 손, 아 뭐야. 트라이세스, 복근 장난 아니야? 그러니까 형 거의 지금 하늘도 쉬할 쟤네 거야. 뭐래 진짜 킹 받으라쇼. 킹 받으라쇼 이러네. 아. 난 케이지만 아, 내는 킹 사람이야. 받아. 은서 케이지밖에 하지 마. 아 케이지 맞네 진짜. 미안 형 같이 하자고 좀 기다려봐. 물 찬판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미 좀 이제 중반까지 왔어. 운동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?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네. 어떡하죠 여러분? 병모형 너무 킹 받는데. 형 끊어 이제. 알았어. 인사 한번 해, 빅스들한테, 형. 안녕히 계세요. 야, 형, 짱구 원장님 목소리로, 자, 한번 더. 형? 아, 지금 약간 삐리 안 왔는데. 형, 뭐, 대사 똑같은 것만 치잖아. 형, 뭐, 짱 해줄게, 짱. 짱아. 뭐, 레전드예요. 뭐라는 거야? 뭐라고? 해석 좀 해줘. 해석.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, 항상 행복하라고. 진짜 대박이다, 형. 어떤 픽스분이 형 입으로 운동하니? 입으로 운동하냐고? 어. 원래 입이 시끄러워야 몸이 덜 힘든 법. 오, 멋있다. 여기서 보이냐 지금 봐봐 복근. 오. 하나 숨 쉬어 지금. 재밌네. 알았어, 형 이따 봐. 빠이. 저 병근이 형. 너무 멋있는데? 짱아 목소리 너무 웃겼다. 짱아 성대 모사. 이런 형도 있고 부럽다고요? 너무 좋죠. 픽스는 이런 형 없죠? 오빠나? 진짜 웃긴데. 형근이 형 약속터에서 운동하는 거냐고요? 아니요. 숙소 거실에서 하고 있던데. 시야잉 내 몸 좋은 순위? 다 좋아요. 다 좋습니다.
운동할 때뭐 보냐고요? 저 운동할 때뭐안 보는데?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순위. 아, 그것도 딱히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. 다 열심히 해요. 다들 체력 관리 열심히 하기 때문에. 서기는 어떤 운동 하고 있냐고요? 저는 뭐 팔굽혀펴기 하고 뭐 아령 들고 그런 거? 간단한 거. 간단한 거 하고 있어요. 아, 이번에 그 노래 좋던데, 그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매니아, 매니아 부, 매니아 부 노래 좋던데요. 중독성 있어. 저 근수저라고요? 아니, 근수저? 근데 막 근육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잘 붙는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. 맞아, 매니아 나사 빠진 것처럼 매니아. 이거 좋아요. 쌍꺼풀 톡 떼우고 싶다고요? 가져가세요. 다라리 알죠? 다라라라라리. 그 뭐지? 그 트레저 분들 노래 아닌가요? 저지 입으니까 고딩 같다고요? 아, 저 근데 저지 생각난다. 저 중3 이제 졸업하고 그 고1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비소집일 한번 하잖아요. 몇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네.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제 시작한다 치면은 그 1월 달인가 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때 그 예비소집일 하잖아요. 가가지고 막 처음 보고 그때 저 저지 입고 갔었는데 그 교복 위에다. 아, 생각난다. 그 검은색 저지 입고 갔었는데. 고등학생 때 2월 2월 맞아 맞아. 아, 그때 진짜 부끄러웠어요. 예비 소집일이었나? 그 3월 달이었나? 모르겠는데. 아,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일 거예요. 3월 달에. 3월 달에 그 뭐지? 제가 반에 앉아 있었는데, 완전 초반에.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어, 초반에.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, 그, 쉬는 시간 거의 끝날 때쯤에 막, 이렇게, 그니까 제가, 여기 뒤에가 창문이면은,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, 막, 옆에 친구들이 뒤에 막, 뭐 누가 왔다고 막 뒤에 보라는 거예요. 딱 뒤에 봤죠. 그랬더니 그때 2, 3학년 2, 3학년 막 선배님들이 그막 누나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창문 너머로. 아, 좀 무서웠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. 뭐지? 근데 막뭐 제가 궁금해서 보러 오셨대요.
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뒤에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책상만 보고 있었죠. 근데 그때 이제 거의 쉬는 시간이 끝날 때여서 그 체육 선생님이 좀 살짝 무서우셨어요. 네, 제가 무서우셨는데 이제 딱 복도에 시끌벅적하니까 복도에서 너네 빨리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이 상황에 선배님들이 아, 네, 이러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. 아, 원래 그리고 동아리도 댄스 동아리 나 들어가려 했었는데. 남자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, 댄스 동아리.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, 결국은 그 어떤, 영상, 이거 옛날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, 영상 제작하는 동아리 들어갔어요, 아무튼. 영화 무식이었나? 아무튼, 단편 영화. 영화 들어 아무튼 들어가서 막, 거기서 뭐 했냐면, 어떤 영상을 막 제작하고 찍는 거였거든요. 뭐 드라마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뭐 홍보하는 거 대충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그런 거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. 케이지 만든다고요? 아무튼 그랬었어요. 급식은 중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었는데. 질투난다고요? 곰바다요? 스트레스 띵 받는데 속이는 하나도 안 놀라네. 솔직히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. 솔직하게. 아, 제가 좀 단련이 돼서 그런지 공포 영화에 그 정도는 뭐 괜찮더라고요. 별로 안 무서웠어요. 슬슬 가야겠다. 케첩 타임 할까? 케첩 타임. 딸기 샌드위치. 뭐 들고 해야죠, 그쵸? 하나, 둘, 셋, 뿌이. 배불러. 하나 못 먹겠어. 이따 먹어야지. 케찹 타임. 어디 가냐고요? 숙소 가야죠, 이제. 숙소 와서 병곤이 형이랑 같이 홈트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오! 오! 에어팟 이름 추천. 에어팟 도리도리 곰돌이 어때요? 저희 케이스가 곰돌이가 곰돌이 도리도리 곰돌이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홈트해요. 운동하면 건강에 좋으니까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 다들 좋은 꿈 꾸고, 제꿈 꾸고, 우리 꿈에서 봐요. 알았죠?
안녕. 잘 가요, 여러분. 집 가는 길이면 조심히 가고, 하늘이래.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. 안녕. 잘자요. 빠이. 아이시테루, 아이시테루. 안녕.